박정식 대표님이 생각하는 또 오늘 시장을 꿰뚫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는 체력이 국력,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과거에도 주식시장 있을 때마다,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나왔지만 이번에는 또 특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좀 골라봐야 할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은 현재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네. 4일 연속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락력이 나올 때 빠지는 종목들을 보아하니 실적은 좋지만 너무 많이 상승이 나온 종목들, 또 실적이 없이 상승력이 이슈로만 강력하게 나온 종목들, 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현재 하락장에 상당히 많이 하락이 네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니 이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제 다른 여타 실적이 좋은 섹터들을 보아하니 별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평가된 실적 우량주를 공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내 계좌를 지키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이런 성장주 섹터는 충분한 상승력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 강력한 조정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코스닥 시장도 좀 강력하게 시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자동차, 조선, 철강, 방산 그리고 건설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았는데 그중에서도 일단 건설 쪽과 철강 쪽이 아직까지는 좀 부각을 덜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현대차의 어닝 서프라이즈 3조 5,92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미 이제 자동차 섹터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이제 건설 쪽과 철강 쪽을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시장 이런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저평가된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철강과 건설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볼 텐데 자, 그럼 관련해서 대표님 종목들 좀 체크해 볼게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KCC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건자재와 도료 사업으로 상장이 성장이 나온 기업인데 네. 최근에는 이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를 지난 2019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 실리콘 사업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건설 쪽에 슬슬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PF 대출 부실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력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건설의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매출이 6조 300억이 나오면서 45.5%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KCC, 이 건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KCC도 본격적인 성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도 한 절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세계 3위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를 조만간 연내 IPO를 추진을 하는데 이 기업을 인수할 때 들어간 돈이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현재 기업 가치를 6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60% 정도 지분을 보유한 이 KCC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 11개 상장회사와 24개의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투자 가액만 4조 7,353억 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 2조 원 정도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22만 7천 원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력이 반짝 나왔다가 좀 주저앉으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한 22만 5천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1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상승력이 나올 경우에는 한 대략 27만 원, 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빠르게 반등력이 나오고 조금 네. 길게 본다면 30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 쪽에 KCC를 하나 살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철강주 하나 볼까요? 네, 철강주는 이제 현대제철입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철강 회사이고 국내 유일하게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최근에 자동차 섹터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 이 철강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조선 섹터의 수주 호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올해 수주 목표치를 50%를 벌써 달성을 한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2분기부터는 흑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올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측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노조와의 임담협 체결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불가능했던 반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내일 26일 날 1분기 확정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업 비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격인 주가의 상승력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제철을 36,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 보시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3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고 이대로 39,000원을 돌파한다면 4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 중에 현대제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현대차 실적도 있고 조선 쪽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실적 나오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매수 상황을 봐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현대제철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네요. 체크를 해보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과 KCC 박정식 대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저희가 이 키워드 함께 공유해드렸죠. 결국에는 저평가된 실적주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 하창원 본부장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좀 많은 종목군들이 떠올랐는데 네. 저는 그냥 현대차를 골랐습니다. 현대차. 네. 네. 뭐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선행 PER 뭐 12개월로 봤을 때 약 40%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6%, 순이익이 92%. 뭐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엄청나게 좀 좋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자동차 종목군들이 이전에 IRA 법안에서의 약간 좀 피해를 받은 것들이 반영되고 나서부터는 네네. 뭐 내수에서도 그렇고 해외 그 이제 내연기관 차량 판매량이 뭐 30% 막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까지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전기차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비중이 내연기관 차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자동차를 잘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뭐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그리고 투자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뭐 차기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저평가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시장에 좀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마 그런 박자들을 다 맞춘 게 현대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는 현대차로 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 그렇다면은 오늘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하창원 본부장이 어느 정도에 저희가 담아보면 좋을까요? 가격 전략도 살짝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라인이 약간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라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실하게 20만 3천 원에서 5천 원 라인을 뚫어주고 났을 때부터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 박스권 만들었던 18만 7천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한다라는 관점. 근데 좋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네.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으면 아마 상승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일단은 시장의 폭락을 좀 대비하는 가격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저는 한 23만 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많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네.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로 23만 원, 2차로 25만 원까지 바라보시고 분할 대응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